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드 모니터를 사용하여 E필드, H필드, 그리고 파필드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앞선 시간에 진행했던 다이폴 안테나를 제가 다시 열었습니다. 보시면 기본 해석을 지나가서 제가 파라미터 수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최적의 값 30GHz에서 20dB를 만족하도록 세팅을 되어서 어떤 값이 나왔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세팅은 기본 런, 그리고 파라미터 수입,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선택한 주파수에서의 필드 모니터를 통해서 E필드, 그리고 H필드와 서페이스 커런트, 그리고 파필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보시면 필드 모니터에 E필드, H필드, 파필드가 세팅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고 솔버를 돌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본 세팅 값은 변화 없이 바로 스타트를 누리겠습니다. 자, 해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면 일단 파필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라디에이션 패턴이 3D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지금 안쪽에 구현되어 있지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 부분을, 라디에이션 필드 부분을 조금 투명 처리하겠습니다. 반투명 처리를 하게 되면 구조물이 안쪽에 수평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너무 선명할 경우에는 이 구조물도 이렇게 반투명 상태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필드 플랫 프로퍼티 들어가시면 주로 쓰시는 기능으로는 이렇게 3D 그리고 1D 폴라 기능입니다. 이렇게 세팅 값을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면,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베이션 1 값을 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상하단으로 널이 생기면서 도넛 형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값을 바꿔주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눌러주게 되면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세타가 90도일 때의 파이 값을 바라본 것으로 호리젠탈 평면을 살펴본 형상입니다. 이렇게 그 위에 추가 기능들은 제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D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은 E필드와 H필드 그리고 서페이스 커런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3D 리졸트에서 E필드, 자,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바운더리 박스 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우측 상단에 스마트 스케일링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요 레인지 값을 조정해서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가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좌측편에 애니메이트 필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폴 안테나 양끝 도선에 필드가 많이 걸리면서 파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컨투어로 표면에서 어떻게 이 필드가 사용되는지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커팅 풀을 이용하여 도선의 단면을 잘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방법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에 좀 더 편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H필드 그리고 서페이스 커런입니다. H필드는 E필드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필드는 E필드와 반대로 급전 부분에 필드가 강하고 양쪽 끝단에 필드가 약한 형태입니다. 자, 서페이스 커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를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어느 위치가 조금 더 전류가 밀도가 높게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양쪽 끝단은 이 필드가 강한 만큼 전류의 세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필드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여 E필드, H필드, 그리고 서페이스 커런트, 그리고 3D 라디에이션 패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필드를 해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